그 인터뷰 보니까 독일 작가들의 되게 그런 샤랄라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 되게 위터바우어나 막 이런 거기 샤랄라하고 독일하고 어울리는 단어예요. 뜻밖이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막 끄덕였네. 샤랄라 말고 딴 걸로 해서 전 설득됐나 봐요. 그 와중에 어린이스러운 느낌. 그막 어린이가 많이 나오는 뭐 그런 귀염귀염 책들 그 사이에 아주 진지한 그림체로 있는 되게 특이한 책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좀 낯선 거야, 사실은. 어린이 책이라고 봤을 때. 너무 그래픽적이고. 고딕하고 앤틱하고 막 이런. 약간 조합이. 어쨌든 인사하고 시작을 합시다. 아, 네. 인사도 안 했네. 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작가와 편집 기획자 서준 주인이 그림책을 소개한다고 그림책 놓고 수다만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고 팟빵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 것 같아요. 김공공입니다. 오랜만에 야근하고 일찍 눈을 뜨고 평소답지 않게 그러네. 일에 치여 죽어가고 있는 이제 아마 기다릴 그런 세월이 좀 이제 될 거야. 살려줘. 나 뭐죠? 막말 토끼입니다. 내가 누굴까요? 여긴 어디? 오늘 작가님 내용하고 좀 어울리네요. 나는 누굴까? 네, 저는 이제만 하면 오는 생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춘기입니다. 야, 얼마 전에 1회 방송을 들어봤거든? 1회, 2회? 왜 갑자기 1, 2회? 아, 갑자기 그냥 들어보고 싶으셔서. 어떻게 했나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들었다가 와, 씨, 토하는 줄 알았어. 저도 최근에 뭐 연초였나 한번 들었었거든요. 말 되게 느리고 천천히 하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너무 이제 이 단어나 이런 거를 막 걸으려고 노력하는 정제돼 있고.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저는 들은 지가 한 몇 달 처음 들었는데 진짜로 느리더라고요, 속도가. 그 긴장해서 그런 거구나. 그쵸, 말을 고르느라고. 고르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색하고. 몰라서. 호흡이 중간에 막 끊기고. 그것은 편집인가요? 편집 기술도 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새는 쭉쭉 이어서 이렇게 좀 잘 안 나누고, 물론 잘라내고 붙이고 하는 건 여전히 하고 있는데, 지난 옛날처럼 많이 자르지 않고 또 가는 것도 있어서, 근데 우리 되게 많이 자연스러워졌더라고. 사실 오늘 가서 1회를 들어야겠는데요. 아, 토할지도 몰라. 조심해. 어지럼증이 생길 거야. 그 긴장감이 팽팽 돌아. 그게 느껴지는 거죠. 어색함과 막 긴장감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 오늘은 폴란드의 작가이자 한국의 작가 이보나 흐미엘리 우리의 작가 이보나 흐미엘리프스카 그림책을 두고 스타를 떨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친구 이상 관계 아니야? 이씨 집안 형제? 그러니까 나는 이보나 아줌마라고 그러거든. 뒤에 성은 딱 빼고. 자, 오늘 굉장히 많은 그녀의 그림책들 중에 스타를 떨 그림책은 2004년 논장에서 나온 생각, 2005년 논장에서 나온 생각하는 기억 니은 디귿, 2011년 창비에서 나온 여자아이의 왕국, 2019년 비룡소에서 나온 할머니를 위한 자장가를 두고 수다를 떨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1960년 폴란드 토루인에서 태어났습니다.
1984년 토르인의 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대학교 미술학부에서 그래픽을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1990년에 일러스트레이션을 시작했고 어린이를 위한 시집이 첫 출판물이었다고 해요. 2000년에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한국의 번역가이자 평론가 에이전트인 이지원 선생과의 만남으로 2004년 한국에서 첫 그림책 생각 그리고 연이어 발가락을 출간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림책 붐이 일기 시작할 때 한국인이 아닌 폴란드인이 한국에서 책을 내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분명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되게 센세이션 했죠. 작가 스스로도 한국과는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한국에서 만나는 독자들과의 만남을 무척 인상적이고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도 줌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는데 200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죠. 2007년 BIB 황금사과상을 받고 2011년 마음의 집 우리나라 작가인 김희경 작가의 글에 그림을 그린 그 책이 논픽션 부문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게 됩니다. 브룬카의 일기로 독일아동 문학상 후보에 오르고 IBBY 올해의 책 그래픽상 및 문학상 부분에 선정이 되고요. 2013년 다시 창비에서 나온 눈으로 볼로냐 라가치 픽션 부분을 봤습니다. 라가치의 여왕이죠. 2015년 ABC.DE로 독일아동 청소년 문학상을 받고 2018년 안데센상 폴란드 후보로 나오셔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해에 어린이의 왕이 되겠습니다로 폴란드 그래픽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합니다. 2020년 할머니를 위한 자장가라는 책으로 볼로냐 라가치 뉴 호라이즌을 수상했습니다. 폴란드 고 언저리의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야누시 코르착에 관련된 그림책인 브룸카의 일기와 마치우스 1세를 원작으로 한 그러니까 그 코르착이 지은 또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걸 원작으로 한 걸 이미지로 풀어 쓴 어린이의 왕이 되겠습니다를 조명하는 기사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이상적인 분이신 거예요. 어린이 교육성 상에서도 그렇고 이분이 쓰신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갖고 UN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녀가 이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렇게 책을 다시 이렇게 리뉴얼하거나 낸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브룬카의 일기가 첫 독일어 책이래요. 그림책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이보나 흐밀리에프스카는 낯설고 이름 없는 것을 길들여 움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만들며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아이를 상기시킨다 라는 말로 그의 작품을 적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15년 그 독일 아동 청소년은 타지는 못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노미네이트만. 노미네이트만 된 거예요? 네. 아, 청정하겠습니다. 네. 노미네이트 됐답니다. 아, 뭐, 이렇게 후보? 아너? 이렇게 써있던데 뭐라고 적혀있던데, 여기? 네, 아너라고 적혀있네요, 이 책에. 아너면 뭐 수상한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 어린이 왕이 되겠습니다는 저는 못 빌려봤는데, 응. 저게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크루시차? 코르차. 그분 마치우시 왕 1세를 이제 이미지적으로 각색한 그러니까 뭐 어린이의 왕국 어린이의 네, 약간 권리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 어떤 가상의 그 왕을 그려낸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 원서는 되게 두껍대. 400페이지짜리더라고. 읽었습니다. 이런 훌륭하신 분이 이 팟캐스트를 위해서? 아니요. 아 그렇다고 할걸. 그런 걸로 하고 빨리 얘기해주세요. 아니 근데 나 지금 놀랍더라고. 400페이지짜리 이렇게 압축한 거잖아.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사적으로도 되게 얽혀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요만한 페이지로 압축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꾸렸지 해서 이 책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신간이어서 그런지 도서관에 없어서 못 봤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보긴 봤어요. 이미지만. 아, 이미지만. 글이 여기도 많아요. 아, 그럼 400페이지짜리가 이렇게 네. 들어가는데 뭐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글이 작더라고요. 글씨가 작아서 못 봤다. 예, 이미지만 봤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기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재밌으셨어요? 아니, 약간 이게 무슨 말이지? 많이 뺏어 그런가 보다. 그렇죠. 이게 원작을 읽으면 더 재밌게 왔다 할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왜냐면 저는 그 원작을 읽었을 때 저 왕이라는 어린이가 되게 멋지기만 한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다양한 성격도 있겠고 그게 아니 이렇게 약간 자기 의견을 막 이렇게 막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 같은 게 그려져가지고 오히려 이면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어떤 그 인물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림 이미지로 봤을 때 오히려 그림책에서 네네네. 아. 그래서 그 약간 좀 얄미웠던 그런 이미지가 오히려 그림책에서는 좀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책 소개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 근데 이게 나는 첫 그림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생각. 그죠? 네. 그러니까 아예 그림책이라고 하는 단행본으로는 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내게 된 거죠. 근데 찾아봤더니 이것도 책을 자세히 보니까 발가락하고 생각이 발행 날짜도 똑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두 개가 네. 같이 나온 거 같아요. 동시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먼저지 막 그러면서 책을 정리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냥 연도. 출간한 연도만 맞아요. 적는데 한 해에 책이 여러 권 나오니까 맞아. 아 이게 어느 게 먼저야? 그래서 발행일을 다 보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월까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언제 된 거야? 막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끝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아 내가 소개하는 거야 이제? 아 네네네 소개를 해야 아, 그 그렇습니다. 전에도 일러스트는 하긴 했던 것 같죠? 아 네네네 근데 하고 이제 있었네. 그림책이란 거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글그림 다 하면서 이제 완성된 형태의 하나를 혼자서 다 하시는 게 거의 첫 책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이전에는 뭐 일러스트 주로 오래 하신 것 같고 네 90년서부터 일러스트 했다고 하니까 이 책 2004년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하지마를 2000년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그래픽적인 작업이나 뭐 일러스트레이션을 위주로 하신 거죠. 걸로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졸업 연도랑 84년에 졸업을 하셨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을 90년대 초반에 하신 거 보면 10년 상간에는 뭐 애가 넷이야. 뭐, 네, 어 그래 애를 낳으셨나? 뭐 아마 그리고 뭐 파인아트 같은 걸 좀 하시지 않았을까? 왠지 좀 그림도 네. 약간 풍이 그래서 일러스트를 하다가 다시 또 그림책을 또 이지원 네, 이쪽은 그 완전 일러스트 만나서. 강국이어가지고 아 폴란드가요? 네. 그래서 이지원 선생 가서 그거 일러스트 연구하면서 또 여러 작가들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거 그래서 오히려 막 그런 식으로 됐을 것 같진 않다는 그래요? 느낌이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파인아트를 하다가 조금 상업적으로 가볼까 하면서 일러스트 이런 식이지만 그런 식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잘 몰라서 폴란드 작가도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 그 누구야? 요한나 콘세요. 네. 그분하고 이분하고 정도? 폴란드 작가. 그쵸. 맞아요. 저는 그 정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 나눈 것처럼 2004년에 논장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이 되었고요. 아마 끝까지 이어지는 그 비슷한 패턴의 작업의 시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두세 가지 스타일의 작업을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의 스타일의 작업인 것 같은데요. 책을 보면 이제 표지에 모자 쓴 아이 머리 위에 돼지도움통 구멍 같은 게 뚫려 있어서 이제 나중에 책을 펼쳐보면 알지만 이제 처음에는 뭐 저게 뭐야? 무슨 낱말 카드 같은 무슨 이상한 모양의 이상한 그림 그려져 있는 카드를 머리에다 집어넣고 있죠. 그래가지고 아, 생각을 뭔가 주입하고 있나? 아 이게 꺼내진다고 생각하고 주입한다고 생각이 들었구나. 아니 저걸 어떻게 꺼내? 저거 꺼내려면 뒤집어야지 얘를. 배를 까거나. 그러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책을 펼치면 면지에 소년 소녀의 머리 위로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어쨌든 뭔가 떠올리는 거 생각에 관한 책이겠구나 하면서 이제 책이 시작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단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거 이거 뭐야? 찾아봤더니 폴란드어더라고요. 발음도 뭐 메슐레? 폴란드어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그다음에 멘트가 시작되면서 생각은 무엇일까? 글쎄 한번 생각해 볼까? 말장난 같죠. 생각은 뭘까? 한번 생각해볼까? 시작해서 그다음부터는 사실 매 페이지 생각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한 바를 하나씩 비유해나가는 게 반복되는 작업으로 거의 표현이 돼요. 그래서 첫 페이지로 예를 들면 왼쪽 페이지에는 이제 글씨로 생각은 머릿속에서 뭉게뭉게 피어나는 연기 아닐까? 그럴지도 몰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 생각해내는 건 연기에서 새로운 모양이 나타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 귀에서 생각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귀에서 나오지? 저는 혼자 보면서 머리에서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또 뭔가 다른 게 있나? 이게 문화적 차이가 있나 하면서 그 뒤로는 이렇게 계속 반복 구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끝에서 마무리로 생각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생각이에요. 라는 말로 본인이 결론을 정확하게 내려주시면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야? 그래서 싶은 워크북 형태의 페이지가 뒤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조그만 우리 생각이라는 단어의 자음과 모음 형태를 그림으로 여러 개 그리셔가지고 오려서 니네가 생각이라는 단어를 만든 다음에 이야기를 상상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해봤는데 뭐 썩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내가 만든 이야기를 아 내가 만든 이야기요? 어 진짜 써왔는데 네. 저 제가 쓴 막 한 거는 체리 모양의 시옷이랑 선물을 주고받는 남녀가 있는 애랑 케이크 모양의 이응으로 해서 생짜를 만들었고요. 천사 모양의 기억이랑 기타 치는 남자의 모양의 아랑 목유병 걸린 사람 모양의 기억으로 해서 체리 선물을 줬더니 케이크를 만들어 먹어. 먹고 나서 밤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노래를 불러주니 목유병 걸린 사람처럼 돌아다녔다.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데 잠깐 들으니까 재밌는. 그래도 이미지상으로는 연결이. 나는 뭐 이렇게 아 이렇게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어 이게 원래 보통은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뭐 해보라고 하는 거는 못하죠. 네,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아 이건 자르는 거라서 안 돼 있나 애들이 못했나? 보통 막 미로나 뭐 숨은 그림 찾기는 다 돼 있어서 진짜 재미 없는데 그래도 한번 혼자 이렇게 해봐서 재밌었습니다. 이거를 이 책 저도 갖고 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활동하리라는 걸 잘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그림이 너무 우아해서 이렇게 함부로 자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또 소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저렇게 자르라고 하면 잘 못하잖아요. 워크북을 다 사실 워크북처럼 안 쓰잖아요. 그런 게 있죠. 비닐도 못 뜯는데. 네. 확실히 이해력이 되게 좋구나. 나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모양의 글자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러고선 뭐 예쁜 모양으로 연결하라는 거구나. 아니 뒤에 써 있어요. 뭐가 써 있어? 여기. 그 저도 흑겜 보고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야기를 만들어보라는 게 언뜻 생각이 안 들고 맞아요. 예쁜 이미지를 그냥 조합하는 정도로만 이해가 돼서 그게 스토리로 연결될 줄은 잘 몰랐던 거지. 저는 해보라는 대로 해봤을 뿐. 네, 잘했네. 네. 이미지는 뭐 원래 이제 이보나 작가님 작업처럼 뭐 사진, 그림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천실 뭐 이런 걸 다양하게 콜라주로 작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좀 차이점은 최근 작업으로 오면 올수록 여백이나 공간을 되게 많이 잘 활용하시는 편이었다면 이 초창기 작업은 정말 우주제들이 꽉꽉 차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 보여주시려던 걸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여백이 별로 없고 꽉 차 있는 느낌이 좀 차이점이 느껴졌고 그다음 그 워크북 자체가 이제 나중에 생각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나는 추측이 그, 맞아 들더라고요. 약간 네.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시발점이 되는 아이디어가 이미 갖고 계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개 끝. 근데 2004년에 나오는 책치고 그때 한국 작가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책하고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그로테스크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낯설죠 많이. 어 되게. 잘 받아들여지고 안착을 되게 잘했다라는 게 조금 더 나는 흥미로운 것 같아. 저도 이제 그 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되게 비슷하게 그때 콜라주가 막 이렇게 뜨기 시작했었잖아요. 콜라주, 너도 콜라주, 나도 콜라주 막 이런. 네, 그 중에서 이제 약간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이미지였고 낯선 외국 작품들이 그때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중에 나름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약간 그로테스크함이 있긴 하지만 또 그게 읽을만한 상징적인 이미지? 되게 논리적이고 은유적인데 그게 막 너무 막 어렵고 뭔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런 건 아닌. 그러니까 이분아 선생님 작품 그림 중에도 약간 마그리트스러운 그림들이 네. 있잖아요. 지금 이 생각에도 몇몇 장면이 그런 게 보이는데 그때 마그리트가 되게 인기 많았고 뭐 앤서니 브라운도 채용하고 막. 그러니까 앤서니 브라운도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기가 많잖아요. 조금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이기는 해요. 근데 네. 사람에 대한 표현이 네.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리얼해졌다. 그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아는 그런 일러스트의 어떤 느낌이 좀 남아있어요. 간략화되고 캐릭터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요새 나오는 건 거의 그냥 되게 마음의 집도 요새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최근으로 갈수록 진짜 이제 자기 스타일을 찾아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워낙에 오래 하셨으니까 많이 했고 네. 또 이 생각 때만 해도 뭔가 이제 조금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들이 있다면 이때 이거 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달라지는 거야. 인물들이
뭔저 옛날 흑백 사진 같은 느낌? 맞아요. 다? 그리고 그 선으로, 단톤으로 인물들을 거의 그려내고 있어서 그런 느낌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작은 발견은 약간 좀 섬찟섬찟한 게 이게 되게 정말 진짜처럼 느껴지는 이미지적으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항상 뭔가 화면에 전체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걸려져서 나온다고 해야 되나? 이런 다리만 나온다든지 뭐 몸은 여기 있고 다리만 나온다든지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거는 그런 얘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작은 발견 느낌. 같은 것도 저게 실패가 의인화된 맞아요. 거를 콜라주 한 거잖아요. 근데 되게 리얼하게 만들어놔서 약간 옛날 고전 동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자, 다음 책 한번 소개해봅시다. 저는 생각하는 기영, 니은, 디귿과 함께 생각하는 ABC를 골랐는데요. 사실 이런 책이 소개하기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썰이나 풀려고 먼저 풀고 싶은 썰은 짜자잔 사인보. 야야 글자체 엄청 좋다. 보이십니까? 이거 찍어가지고 올려야지. 야, 이 켈리가 장난 아닌데? 이거를 얼마나 공들여서 사인을 만드시냐면 자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것도 지금 다 그린 거예요. 아, 그린 거야? 네. 미리 모형을 갖고 있어요. 아, 스탬프 같은 거 찍어서. 스탬프는 아니고 네, 종이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네. 색 모양을 그래서 그 안에 이거를 색을 칠하고 선을 긋고 ABC를 걸고 그 다음에 이런 여기서 선을... 저의 이름 이니셜을 찾아가지고 이걸 써주고. 아, 진짜? 이문아와 응응응 써있죠? 네, 제 이름 막말도끼. 그래서 이 생각하는 기억니는 디귿을 가져오면 한글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보고 그리시긴 하겠지만 진짜 사인을 30분 동안 그렇겠네. 한 명을 네, 30분 동안. 네. 제가 이거 어디서 받았냐면 볼로냐에서. 아, 볼로냐에서? 자랑 장렬. 왜냐면 그때 이제 저 혼자 볼로냐를 갔었고 저희 회사 부스를 지키는데 바로 옆이 논장 부스였는데 논장 출판사가 나온 게 아니라 이지원 선생님하고 이보나 선생님하고 그냥 부스 열어만 줘 우리가 지킬게 하고. 아, 진짜? 만들어진 부스. 그 내내 부스 이제 작은 부스 하나 이렇게 거의 터져 있는 그런 부스였는데 거기에 이보나 선생님하고 이지원 선생님하고 아들하고 이보나 선생님 아들 셋이 교대하고 계속 있어서 내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근데 말이 잘 안 통해. 별로 대화는 못 했고요. 예, 이지원 선생님 없으면 대화가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쓰면 이렇게 사인을 받았어요. 아, 이거 근데... 자랑하려고 이거 선택했어요. 너무 예쁘다. 네, 맞아요. 너무 이렇게 정성스러운 사인은 또 받아본 적이 근데 없어서. 그럼 매번 30분씩 걸려서 해주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긴 하겠죠. 근데 이제 특별한 때 그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있을 때도 몇 번씩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막 만나러 오는 어떤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저도 내내 지켜보고 있다. 이때다. 저도. 여유 있을 때. 안 받았으면 평생 후회할 뻔. 잘 받아오셨네요. 이거 기념이다. 야. 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되시니 너무 뿌듯하고 뭐야. 그래서 책 소개 빨리 하라고. 사인 소개만 지금 계속. 죄송해요. 자랑질은 그만해. 이제. 사인 소개를 끝내셨어. 아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근데 제가 뜻밖의 생각한 ABC가 먼저 나왔을 줄 알았는데 기영님 디귿이 먼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논장하고 이지원 선생님 기획을 먼저 해서 전에 처음에 낸 뭐 생각이랑 이런 게 이제 한참 잘 알려지고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그 한국 그림책 되게 초창기긴 했잖아요. 그래서 기영님 디귿 ABC 책을 우리도 많이 만들자라는 의식적인 흐름들이 또 그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안을 출판사랑 이지원 선생님 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이보나 작가한테 했던 건 굉장히 뜻밖이긴 했죠. 근데 좀 세련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보나 선생님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기억니은 디귿 한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이 이거를 시작해서 조금씩 이해하면서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림들이 친숙한 건 아니죠. 여기 맨 앞에 표지에 나와 있는 한복 입은 사람도 외국인이 그리면 약간 어색하잖아요. 뭔가 한복은 그냥 그리지 말지 약간 이런 생각도. 근데 이제 내지의 그런 이미지들이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기영니은 디귿에 대한 막 관련된 이미지가 막 이렇게 이걸 보면 뭐 기영니은 디귿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이미지 유희를 하는 그리고 그 해석하는 방식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장면에 디귿자가 크게 있는 데는 하나의 통 이미지고 그리고 오른쪽 면에는
한 뭐 여덟 개죠. 1 2 3 4 5 6 7 8 아무튼 그 이미지가 조각조각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게 다 하나하나가 어떤 상황들이 읽히잖아요. 맞아. 그런 점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미를 그린다 하면 그냥 다리미 하나 똥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읽힐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 그런 점이 되게 독특하고 이본다 작가님의 장점이지 않았나. 이 정성과 뭔가 또 그 시대에 흔히 볼 수 없었던 세련됨과 유럽풍의 앤틱함과 이런 것들이 저도 그런 거에 좀 반했었던 것 같고 그 즈음에 그림책을 보기 시작한 편집자, 작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환호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15년 전 책치고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네. 책이고 지금도 뭐 그렇죠. 빠지지 않는 책이네요. 아쉬워요. 이런 시도들이 그때만 그치지 않고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뭐 나오긴 나오는데 딱 두각을 나타내는 기영리엔디 그 책들이 별로 없어서 좀 더 유아 느낌이 저, 많이 나잖아요. 유아, 네. 유아 저 릴 너무 웃긴다. 저 테니스채 있잖아. 코트를 중심으로 해서 테니스 치는 사람이랑 저렇게 만들어내는 게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익히고 있어서 그런지 저런 조용감이 언뜻 이렇게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네. 우리나라 작가들이. 이분의 작가가 스스로 인터뷰에서 자기가 그걸 몰라서 더 자유롭게 한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더 자유롭게 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리을 큰 이미지만 해도 네. 라일라 꽃향기를 저렇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연상해서 네.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작가가 다른 서양 화가들 중에서도 어떤 무늬나 얼룩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그거의 형태에 어떤 유추하는 데에 굉장히 그 발가락 같은 거 보면 발가락 그 10개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변형시키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취미 삼아서 계속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에 보니까. 이미지 유희를 하는 거. 그렇죠. 본인이 네. 혼자서 자기는 발가락을 보게. 그러니까 앤서니 브라운하고 비슷해요. 앤서니 브라운도 어렸을 때 그 쉐이프 게임을 형하고 하고 놀면서 계속 예, 그게 또 나중에 일러스트로 이어졌다고 그러는데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색채는 되게 다르지만 그리고 표현 방식이 그 마그리트의 다 후예 같은 뭔가 상징화하고 예,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는 그 점이 제일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묵직한 그림들은 좀 난해해서 이게 뭐가 좋다는 거지? 약간 이런데 조금 즉각적으로 와닿는 부분도 있고 더 약간 생각해보게 하는 이미지도 있고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영리 엔딩은 이 시절만 해도 인물들이 그렇게 그로테스크하지 않았어요. 뒤로 갈수록 최근작으로 올수록 인물들이 더 좀 더 유럽적이고 더 그로테스크해진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그 생감자가 소개했던 저 생각 있잖아요. 그 면지를 보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동양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그렸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딱 정말 동유럽 스타일의 어떤 느낌이잖아. 그때는 그럼 한국 독자를 굉장히 의식하고 나름 동양적으로 그리려고 애를 썼나 보다. 그러셨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본인이 아마 이제 아동물을 뭐 이렇게 그리셨거나 했을 때 느껴지는 아이들에 대한 그림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한국의 분위기 자체가 이 지금의 어떤 뭐 할머니를 위한 자장가라든가 저런 스타일이 먹히지 못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더 약간 캐릭터 친숙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가나다 책의 면지에 이렇게 네 나란마사미의 그 안에다가 그 자기 본문 이미지에서 따왔겠죠. 이거는 디자이너가 구성을 했을래나. 네 그런 것도 재밌고요. 이 디자인이 재미마주예요. 둘 다 생각하는 ABC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궁금했었어요. 저는 출판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초창기에 좀 하시니까요. 디자인을 네. 재미마주에서 했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호백 선생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분도 기억력이 그 재미마주에서도 꽤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 뒤에 ABC 책은 그림 사전 이런 제목으로 두툼하게 아예 그냥 쫙쫙 펼쳐서 그러니까 아마 기영리엔디귿의 이런 이미지들을 다양한 이미지를 한 페이지에 조각조각 넣는 게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 ABC 책에서는 아예 한 페이지 하나씩 딱딱딱 할당해가지고 쭉 풀었죠. 그래서 이게 BIB 황금사과상도 받았고 그런 책으로
요번에 그 ABC.D 있잖아요. 독일어, 영어랑 그다음 폴란드어인가 이게 같이 나란히 세 개씩 들어가는 한 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치 그 왜냐면 안 나온 거죠?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고 그쪽 나라에서 하는 건데 정말 180도 달라. 분위기가 완전 달라. 이렇게 설명도 없고 단어 이렇게 딱 영어, 독일어, 그다음에 폴란드어인가 봐. 세 개가 딱딱 딱 적혀져 있고 여기에 이미지 하나 딱딱딱 적혀져 있는 이미지 하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이미지는 약간 저런 할머니를 위한 자전거 같은 네. 그래서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내가 이거 ABC는 못 봤었거든. 그래서 그림 작가라면 일러스트레이터라면 가나다 책 ABC 책 숫자 책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고상. 농담이고요. 저는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네. 최근 책이 뭐 그로테스크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오히려. 초창기 인간이 더 무서워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 뭐 비례와 무슨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늘어났다가 막 홀쭉해졌다 이래서 좀 징그러운데. 그것도 약간 그때 유행하던 스타일. 아 그래요?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피우려지는 그렇구나. 그때 그런 영미권의 그런 작가들도 꽤 있었는데 사람 보면 이렇게 쭉쭉 늘리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약간 사회보 같은데 나올 법한 사회보나 사내보에 사람들 이렇게 목도리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된 걸 이렇게 쭉 이렇게 어린 왕자처럼 길쭉하게 그려지는 그런 것들이 한참 많았었어. 아, 2000년도 진짜? 초반에. 왜냐면 맞아. 그때 내가 그런 걸 했거든. 다리 엄청 길고. 그런 거. 근데 김궁궁님이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독일에서 낸 ABC 그 뒤는 좀 찾아봤더니 독일 자체에서 그 ABC 그게 아예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결로 무슨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뭐 우리나라 기억니은 디그처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790년? 예, 나온 책인데, 그거를 뭐, 아직까지도 다시 그림을 그려서 만들고, 볼프 에르르브가 최근에 15년인가에 그림을 다시 그려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 자체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되게 약간 좀 철학적이더라고요. 1790년. 이렇게 우리 지금 본 것처럼 뭐, 다리미 뭐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으로 뭔가 좀 심오한 단어 같은 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프린트도 해왔어요. 궁금해. 역시 사전조사의 네. 장인. 여기 보시면. 야, 이게 진짜 되게 신기하네. 이게 몇 년도로 적혀있어요? 아, 1790년 맞네요. 1790년. 죽음은 손발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죽음, 이렇게 한다면 죽음은 손발을 느슨하게. 그러니까 제가 뭐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아마 저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단어가 있겠죠. 느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손발이 뭐 힘이 빠집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억 니은을서 가르칠 때 그냥 기억은 기억 형태와 기억을 발음된다라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잖아. 근데 쟤네들은 기억 그러면 뭔가 그 기억으로 갈 수 있는 관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미 1700년대에 그렇게 했으니 진짜 1700년대 네. 충격인데요. 그 아까 인터뷰가 알라딘에서 한 이분한 선생님 인터뷰가 되게 좀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거 한번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본인은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으로 보여주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 뭐 어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분한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에서 그런 게 진짜 늘 드러나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나다 책을 만들어도 ABC 책을 만들어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해가지고 하나의 기호를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자기는 늘 그런 데 관심이 많았고 작품 속에 그런 걸 표현을 해왔다는 거죠.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책을 주로 해왔대요. 아무튼 우리나라 작가들한테 좀 더 필요한 풍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자아이의 왕국.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보나 아줌마의 스타일을 아주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집을 봤을 때 사실 그 앞서서 나왔던 책들에 별로 이제 매력을 못 느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마음의 집을 보면서 야 이렇게 관념적인 내용을 또 이런 이미지의 조합과 조형성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라가치 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저는 그때 조금 관심이 생겼고 그 뒤에 생각연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조형적인 게 되게 재밌잖아요. 형태에서 뭔가 유추해내면서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아이디어가 참
연필이라고 생각하는 상투적인 형태에서 상상력과 창의력과 발상을 좀 끄집어내는 아 이런 재미가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죠. 거기 정도까지였어요. 근데 이 여자의 왕국을 보면서 나 되게 감동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막 성장기에 들어간 생리를 시작한 아이 여자아이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 여자로서의 어떤 그 첫 경험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경험 그리고 누구하고도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경험에 대한 부분을 너만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야. 근데 얼마나 낯설고 힘들고 고뇌하고 정말 갈등이 있고 하는 부분은 너무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낯선 경험으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겪어야 되는 여자아이의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은 재미있게 또 옛날 이야기도 막 섞여 있어요. 눈의 여왕이라던가 완두콩 공주님인가 이 공주님 얘기라던가 백설공주 이야기라든지 라푼젤도 나오고 되게 옛날 이야기에 섞어서 이 여자아이가 성장하는데 힘든 부분 그런데 너무 그거는 너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 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만의 질서를 갖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너가 이제 너를 제어할 수 있고 너가 당황하지 않고 이 방법을 너만의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 남자애들이 약간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 네가 되게 편안하게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다. 그들을 웃기고 그들한테 뭔가 이 왕국의 여왕으로서 마음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그 말까지 해서 사실은 20대 초반에 이제 자기의 짝을 만나기까지의 어떤 여자아이 성장기를 너무 잘 은유하고 잘 그려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사실 이분 아줌마한테 더 반하게 된?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 그냥 매력이 있는 그 전에는 아 재미있는 작가님이네 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멋있는 작가님이네 이제 이렇게 되게끔 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선물하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보면서도 아 이거는 결혼식 날 선물해야 되지 이거는 완전 이제 초경을 맞거나 뭔가 이렇게 성장한 어리 아이한테 주기 너무 좋고 그래서 한 나는 한 12살 정도 되는 애들이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12살 정도 되면 아이들한테 이 책을 다 한 권씩 좀 줬으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너에게 닥치고 네가 혼란스러운 거 너무 당연하니까 거쳐가야 할 그 길, 이렇게 마음가짐에 대한 어떤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책은 예를 들면 제가 늙어서 다른 책은 반품을 해도 이 책은 집에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좋아서. 공공님의 죽음의 반품 리스트. 어제 만나서 무슨 책 얘기를 하는데 아 나 그거 반품했잖아. 반품 리스트 하나 만들어. 데스노트예요 무슨. 아니 근데 뭐 오래 가지고 있으면 또 변심하기도 하고 네 변심을 숨기지 않는 그런 오래 갖고 있는데 나중에 반품이 돼요? 아 알라딘에 내놔야죠. 알라딘에 저게 근데 사실 나는 그림책을 중고도서로 판 적은 없어. 중고도서를 판 적은 없고 버리나요 그냥? 도서관에 기증해. 아 도서관에 아 받아주기도 해요. 뭐 근데 아는 분한테 그 사서 분한테 주기도 하고 도서관에 시립 도서관에 들고 간 적도 있고 일반 도서관은 상태가 좋으니까 받아줬나 보다. 상태도 그렇고 오래된 책을 안 받아요. 그 출간된 지 몇 년 이내 책만 받아줘서.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할 때가 2010년? 2009년? 뭐 이 정도였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전화해서 저 책이 있는데 그림책들인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들고 오시라고. 그래서 받아줬었어 그때는. 근데 요새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해. 네. 왠지. 그 집에서 뭐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리다 보면 그 앞에 증정 누구누구님이 증정이라고 도장 찍혀 있는 경우 있어요. 아, 누가 주셨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작은 도서관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 있으면 드리기도 하고 제가 액기스로 가지고 있는 건 나중에 기증하고 싶어요. 그림책은 또 꾸준히 보이는 책이니까 잘 받을 것 같은데 또 되게 한시적인 책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갖고 오면 이제 거부하겠죠. 자기 개발서나 뭐 이런 네.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중고사전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너무 친숙한 옛날 이야기들과 함께 이미지들이 배치가 돼 있는 것도 아름답고 생각할 여백이 아까 말 생감자가 계속 뒤로 갈수록 여백이 되게 여백의 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쭉 이제 어쨌든 한 20몇 권을 훑어봤는데 한 이 정도쯤 돼서 오면 저는 초반기의 작업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뒤늦게 20년 지나고 나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15년 지나고 나서 없죠. 네,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쯤 오면 이제 이미지 자체의 완성도가 높아 보여서 아 좋아 보인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이분이 이제 실력이 이렇게 내가 이 실력 평가인 거지 완성도가 좋아지시면서 이쯤 되면 이제 탄탄해지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가 고르지 않은 책 중에 파란 막대 파란 상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걸로 이렇게 약간 평단이나 호평가들이 처음에 그 15년 전쯤에 그걸로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책 얘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책이 워낙 많았고 안 가져왔어 못 가져왔어. 저도 근데 마음의 짐이 제일 그래도 라가치상을 처음 타서 그런지 거기가 되게 우리한테는 기점이 되기도 한 것 같아. 그 책을 보니까 약간 이런 스타일이 그때에도 좀 있었어. 있었는데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지. 가장 근래 작품 여백이 없는 작품 다시 여백이 없어지는 네, 다시 여백이 없어지는 이 작품을 제가 만들어서 꽉 화면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사실은 거기 들어가 있는 인물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막 빡빡하지는 않아서 패턴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배경이 빡빡한 거지 사실. 할머니를 위한 자장가. 네, 저는 픽을 했고요. 아까 공공님이 소개하셨듯이 2020년 볼로냐라 같이에서 뉴호라이즌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특이하게 만들어진 건 아닌데 어쨌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책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보나 작가의 초창기 작품들이 어쨌든 한국의 번역가가 이제 기획을 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갖고 논장에서 책이 초반에 나왔었잖아요. 이 책도 이제 이보나 작가와 이지원 번역가와 그다음에 출판사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사실 원래는 작가님은 이보나 작가님은 그 폴란드에서 이 책을 내고 싶어 했는데 이 판형과 그런 제작 이게 거의 다 지금 직무를 활용한 책이잖아요. 그걸 전체 결을 맞추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고 폴란드의 그 출판 시장이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많이 거절을 당해가지고 출간이 어려워져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지원 번역가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출판사에 전달을 했고 출판사에서는 이보나 작가의 책인 만큼 네, 해봅시다. 네, 아, 그 블로그에 써있더라고요. 이게 출간을 아주 이보나 작가의 마음 믿고 결정하게 됐다. 원하는 대로 다. 네네네. 그래서 이 책이 2019년에 나오기는 했는데 기획 자체는 16년 정도에 시작을 해서 거의 한 작업까지 총해서 3년 정도 걸려서 이제 어렵게 나온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폴란드 출판 시장이 어렵다고는 했는데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질 때도 쉽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이 판형이 또 네, 판형 엄청 크고 페이지도 많고 네, 페이지도 많고 그다음에 이 세 개 결을 다 맞추는 것들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디자이너가 하기에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이게 이보나 작가의 자전적인 가족 얘기가 들어가 있는 만큼 이 폴란드의 그 어떤 도시나 그 상황의 정서도 좀 잘 살려야 되는 책이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블로그에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바느질한 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다 울고요 계속. 그래서 다림질을 계속 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네, 제가 예상한 거 경험한 거로는 그 정도인데 아마 이제 또 외국에 그걸 가져와서 촬영하고 어쩌고 저쩌고 뭔가 되게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촬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촬영 자체는요? 촬영 자체는 근데 아마 디테일한 어떤 사진의 색감 표현이나 이런 그쵸. 것들이 조금 그래서 누구한테 감사한다라고 보니까 사진을 촬영한 사람들은 그쪽에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자기 할머니 훌다에게 바치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맨 처음 장면에 보면은 할머니가 쓰시던 단추들이 담겨있는 오래된 상자에서 나는 이 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하고 시작이 되고요. 할머니의 그 사진을 보고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작가님이. 그래서 이 할머니를 자기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손녀처럼 안아주고 싶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손녀가 할머니들을 손녀로 보는 어떤 독특한 시각에서 글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할머니의 탄생부터 이제 쭉쭉쭉쭉 이제 서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책에 나오는 폴란드의 한 소도시가 배경이 되는데 우츠라는 곳이에요. 면직물을 만드는 방직 공장이 많은 도시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기계가 밤새 돌아가는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에 묻혀서 이제 소통이 어려우니까 항상 큰 소리로 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소도시에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고 방직 공장이 많은 도시이니까 또 그 당시에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고 싶은 삶이나 내가 꾸고 싶은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라면 방직 공장에 취업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이 이 서사 안에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그게 좀 우울하기보다는 꼴라주들이 다 천과 면과 어떤 그런 재료들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되게 이런 점들이 막 우울하게 읽히지 않고 더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좀 읽혀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할머니의 서사를 계속 손녀가 들었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진행을 하면서 할머니의 어떤 그런 성장 과정을 다 비추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삶 한 인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일을 어떤 일을 해서 살아왔는지 어떤 노동을 했는지 이런 하나의 역사적인 면도 이렇게 깔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책이 나왔을 때 되게 많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조명됐던 시기였잖아요. 많이 이야기가 되던 시기여서 그런지 좀 더 저도 서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이 사실 책값이 비싸거든요. 얼마죠? 25,000원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때는 이제 이보나 작가님의 책이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 좀 익숙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비슷비슷하다. 네네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책은 서사적인 면도 그렇고 소재적인 면도 그렇고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르게 좀 접근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다시 볼로냐 나가치에서 2020년에도 이렇게 수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옛날 좋아한다고 자주 얘기한 책 중에 하나가 그 레인 스미스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나무 책인데 나무를 이렇게 전지해가지고 이렇게 모양 내는 그걸로 할아버지의 이 어린 시절부터 현대사를 다 굴곡을 겪으면서 이제 이 살아온 그런 얘기를 손자한테 해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어찌 보면 조금 그런 방식으로 네.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제목이 이제 할머니를 위한 자장가라서 중간중간에 그 작가가 작은 손녀 같은 할머니를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들이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저는 이렇게 가끔 펼쳐볼 때마다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이게 뭔가 안아주는 느낌? 어떤 그런 한 존재와 삶을 안아주는 느낌 같은 게 들고 그냥 이렇게 그 힘겨운 삶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토닥토닥 애썼다 사느라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현대사를 다루는 책들이 좀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고만예? 그 책이 좀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건 확실히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잘했다 좋다 하는데 아 좀 우리나라도 이런 것 좀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더 들어가지고 이게 없지는 않은 것 같아. 이게 지역적인 어떤 특색이 많이 안 나오고 예를 들면 막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야기꽃에 그러면 이제 부산의 그 도계교 그 도계교를 보면서 자기 6.25 때 홀로 내려와서 부모님 없이 막 거칠게 산 어떤 할머니의 그 다리를 보면서 막 자기가 얼마나 굳세게 살아왔는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까 말한 그 고만예 같은 것도 만주 지역에서 네. 교육을 받던 어떤 신지성인으로서 교육받았던 여성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전적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지 좀 더 뭔가 나의 할머니를 떠올리기도 하고 뭔가 그 앞서간 세대의 사람들을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그 장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나의 진짜 할머니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이 책을 만들었고 그 할머니의 서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여준다는 게 방식이 비슷하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막두도 훌륭한 책이지만 약간 어린이와의 거리는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두가? 고만이는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책도 할머니 위한 자장가로라고 해서 오늘날 이 손녀 아이의 시각에서 또 옛날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서적 거리도 확 좁히고 그런 점들이 조금 요즘 나오는 그런 소재를 다루는 책 우리나라 책에서 좀 부족한 것 같긴 하고
이거는 뭐 할머니에게 선물하기 좋은 이런 책으로 또 그런 걸로 할머니와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들한테 이거 전문가 네 왜냐면 이게 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돼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그 면지에는 이 천이 무엇인지 설명도 이렇게 되게 쪼르르르 해놨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 스미스 책이랑 이 이분아 선생님 책에서 마음에 든 점은 그 아름다운 요소를 이용한 거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렇죠. 네 이런 패브릭만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맞아요. 한 장면 한 장면. 근데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어쨌든 네. 할머니가 방직 네. 그러니까 천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네. 거고. 그럼 그 할아버지는 연결되는. 나무를 키우셨나? 그러니까 그 전지 속에 그 막 비행기 뭐 전쟁 속의 군인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나무로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답진 않지만 네. 다른 방식으로 되게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화를 잘 시키는. 근데 그 시각화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료 자체가 서사와 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네. 확실히 힘이 더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보니까 뭐 작업물도 이제 중세에 관심이 회화에 관심이 많으시고 아까 전에 얘기하신 초반에 나온 그 파란 막대 파란 상자도 사실은 사람들의 인연과 그 가족의 연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옛날에 대한 이제 생각이 되게 많으신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본인이 그 방직 일을 하신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콜라주에도 천을 엄청 적극적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약간 총망라들 내가 관심이 있었던 문화와 네. 이런 데서 다 내가 네. 나를 이렇게 네. 작업하게 만들어준 영향 끼친 것들의 총망라 네. 뭐 이런 느낌 살짝 저는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할머니네 부모님이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스트리아 사람들인데 넘어왔다라는 네네. 거 아니야? 넘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노동자인 거야. 그렇죠. 그쪽에서 먹고 살기보다는 이쪽에서 훨씬 더 취업이 더 원활하다라고 해서 할머님 이름이 이 책에도 독일 스승 맞아. 이름이어서 훌데였는데 훌다 어려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성은 이제 어쨌든 남지가 않으니까 왜 흠이의 그것도 네 그러니까 그 폴란드 성이니까 이분이 그 성으로만으로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 이분이 독일 문화에 엄청 관심 많으시고. 그랬는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다 이게 아 이분이 뿌리가 이제 왜 독일에 이렇게 관심이 네. 많으셨는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그렇게 넘어오셨는데 이미 할머니가 내 남매의 막내잖아. 네네. 막내인 상태에서 이 할머니가 엄마를 낳고 그다음 자기를 낳은 거잖아요. 아빠가 아니었나요? 엄마였나? 아빠야? 난 외할머니로 생각했는데 친할머니였어? 잠시만요. 네 아빠예요. 왜냐면 여기서 그렇구나. 우리 아빠를 낳고 세 시간마다 젖을 먹이러 공장에 아기를 데려오게 되겠지. 친할머니. 네. 몰랐네. 친이나 외는 외국에서 그렇게 불러요? 뭔가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랜마. 근데 뭐 아무튼 본인은 외동이었다고. 뭐 지난번에 본인은 외동인데 본인이 외로워서 그랬는지 애를 넷이나 그래 진짜 아이를 네 명을 키우면서 이 작업을 이렇게 근데 엄선생님이 그 줌 강연을 좀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 이제 네 명 그렇게 키우면서 작업하기 힘들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그 애들은 그 애들의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고선 딱 자기 작업하고 아이는 또 아이대로 돌볼 필요의 어떤 최소한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육아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찾아보면서 보니까 어쨌든 그림책 창작을 시작하게 된 건 자기 아이들한테 네, 보여주려고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아까 그 알라딘 인터뷰에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 70년대, 그러니까 60년생이니까 7, 80년대는 폴란드가 살만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림책이라고 할 만한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멋진 일러스트가 있는 책을 많이 보고 자랐는데 이제 본인이 아이를 키울 때가 되니까 폴란드가 지금 뭐 동국권 망하고 완전 엄청 가난해져가지고 그런 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은 어떻게든 작업을 계속 이어가긴 했지만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발전해야지 그림책 출판도 되는 건데 초의 토대가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달 안한게 아니라 우리가 동국권은 진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다 진짜 이지원 선생님의 공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풍부하게 발달해 있었는데 이제 동국권이 몰락하면서 단절된 것 같고 근데 이지원 선생도 네.
되게 용감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나이대가 비슷한 동갑인가 하여튼 비슷한 나이대인데 74년생이라고 언니가 그게 감탄스러운 게 폴란드 학과를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러스트레이션을 발견하고 그걸 아무도 관심이 없던 때에 그거를 가서 공부하고 개척을 했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그분들 말씀하셨지만 폴란드가 그래도 굉장히 개방적인 동북권 중에서는 개방적인 나라였고 되게 그리고 자유 세계랑도 많이 워낙에 뭐 독일도 가깝고 이러니까 교류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뭐 89년 90년 그때 일시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굉장히 좀 내적인 자유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 옛날에 이지원 쌤 강의할 때도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국가 통제하에 뭔가 이렇게 선전물들을 일러스트레이터들한테 그 일러스트레이터도 교육기관이 딱 있어가지고 그 아카데미에 소속된 사람들만 막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책을 내게 되고 이런 시스템인데 근데 그 표현의 자유가 다른 동구권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열려있는 좀 추상 이런 거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제일 많았던 데가 뭐 폴란드 이쪽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우리 지난번에 녹음했던 그 피터시스 장벽 생각해봐 맞아요 물론 피터시스와 이번 아줌마 사이는 몇 살 차이가 났을까 한 뭐 10년 차이 정도 났을까 10년? 더 나나? 10몇 년? 60년 비슷비슷 그러니까 한 10년 차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체코가 훨씬 그쵸. 더 강경한 느낌이잖아요 네, 폴란드는 작가들도 그렇고 또 요한나 콘세이오는 저희 그 71년생인가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그 정도. 근데 그 콘세이오도 보면 되게 그런 공산화에서 자란 친구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폴란드 역사를 잘 몰라서 근데 그건 알지. 사실 요새 동구권 작가들의 활약이 전 세계적으로 좀 빛나잖아요. 근데 이미지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나라다라는 그거는 이제 많이 느껴져요. 왜냐면 논픽션이나 뭐 그래픽을 보여주거나 할 때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확실하고 명확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관념적이지만은 않아요. 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논픽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강점이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선전부를 만들면서 굉장히 급격히 발전을 했다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나름 그 선전부를 만들면서도 창의적인 이미지를 막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래.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한 거지. 그건 거지.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지금 세대들도 똑같이 하겠지만 우린 교복 세대가 아니잖아. 근데 그 부모님 세대 때 교복 얘기 보면 말아서 올려 이 와중에도 교복 세대 교복 다시 시작된 세대 아, 성공해야지 그래? 아니 머리 하나도 똑같이 자르라고 해서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머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금, 넘기고 여기 실핀을 꼽느냐에 따라 또 그게 미적 감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치마 여기, 올리고 여기 안에서도 아마 사회적인 체제가 이렇게 갔어도 이거에 대한 미감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이 제재 안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이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는 그 뒤에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아 그 20년대 30년대 그 스탈린 이후의 집권이 더 이상 그 그림책에서 그림 진짜 잘 그리긴 하는데 뭔가 더 낯설고 되게 정보적이고 막 이런 게 잘 안 보이고 이게 동구권 쪽에서는 오히려 그게 발달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달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지원 선생님을 초청해서 언젠가 한번 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네. 어제도 댓글 서로 댓글을 주고받은 거거든요 페이스북에서 그러면서 우리 팟캐스트에서 이번 아줌마 떠들 건데 전화 연결해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참으셨어요? 너무, 너무 이제 그랬다가 또 너무 관심이 집중되면 또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지원 선생님은 좀 바쁘시지 않는 시간대에 모셔가지고 이런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네, 네. 한번. 왜냐면 내가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되게 독특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 시간짜리인데 너무 되게 재밌고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많고 너무 장벽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 너무 있었던 작가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빌콘도 폴란드 사람 아니에요? 요제프 빌콘. 네, 맞아요. 그래서 전시를 브뤼셀에서 했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었잖아요. 그래서 빌콘도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맞아요. 그 자유로운 생각? 우리 생감자 조용하다 왜냐면 빌콘 몰라. 지금 오늘 나온
이분 외에 가지고 다 몰라. 책도 피터 시스의 장벽은 뭐야? 그래서 좀 전에 지금 검색해보고. 아니 저기요 팟캐스트 안 들었어? 어 그렇게 들었는데? 그 우리가 장벽 얘기하면서 네. 그때 막 공산주의자들 막 괴물이라고 표현하고 아 맞다 맞다 어, 맞아요 그랬다고 했잖아.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책을 안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그럴 수 있지. 근데 진짜 분위기 달랐던 것 같아. 그 인터뷰에도 이분 선생님의 그 사생활이 들어 있었는데 아이 셋을 낳고 이혼하고 새 남자랑 결혼하셨다고. 아 그럼 어저께 그 김치통을 흔들던 그 남자는 새 남편이 두 번째 남편이구나. 아 지금 강연을 하는데 막 김치통 흔들더래. 막내 아들이 그러면은 새 남편과 결혼해서 그렇겠네. 낳은 아들이면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죠. 두 번째 결혼을 한지도. 인상적인 구절은 그런 거였지. 마음의 집을 할 때 좀 전 남편에 대한 그 약간 그때 본인이 자기 마음의 주인을 그 남편으로 삼고 있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점점 깨닫는 과정에 이제 이혼을 했고 다시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 그리고 그 뒤로 비로소 자기 마음의 집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인터뷰에 적혀 있었거든요. 멋있다. 뭐 하려던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결론이 되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꽉 막힌 사회 같아도 또 그런 어떤 부수성은 또 우리나라가 더 심하고. 아니 근데 사실 내 주변에 이혼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죠. 어, 다 이혼해서 막 애 하나 키우고 이렇게 살잖아. 근데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전 남편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나에게 지금의 나를 있게끔 한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들 각자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 이걸 내 지금의 나를 원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가 기능적이던 어떤 마음의 힘이 생기던 뭐 이런 쪽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게끔 했던 어떤 역할을 한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튀거나 이 길을 막 개척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서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 나는 마음의 집은 이보나 선생님의 약간 승리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나는 이 김희경 글이 참 좋았죠. 네. 김희경 작가가 원래 와 사인 받았어. 우리 오래 안 됐네요. 19년에 만나셨네. 만나지 않았어. 우리 올케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살잖아. 딱 만나셨다고.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보냈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집이 또 하나 있잖아. 그거는 이제 딴 사람 줘버리고 사인본으로 가지고. 근데 이 이미지의 표현이 너무 생경하면서도 이 책 갈림 있는 부분이잖아요. 진짜 이거를 이용해서 네. 마치 마음이 접히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을 나누고 하는 그런 관계로 이미지화한 것도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디자인적이라고 되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일러스트레이션의 어떤 이런 물성을 이용한 디자인적인 어떤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글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나는 그게 아마 우리 언어를 쓰는 한국인이 글을 썼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와닿게끔 글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한테 되게 가까운 글에 낯설지만 이해가 가능한 멋진 그래픽적인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너지가 진짜 잘 만났어.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분 선생님이 기차에서 처음 이지원 선생님이 번역해서 읽어주는 걸 목소리로 들으면서 감동해가지고. 아 진짜? 아마 유럽 어디서 만나가지고 어디 이동하면서 바로 읽어주는 걸 딱 들으셨었나 봐요. 그 비화도 되게 멋있네요. 그러게, 난 몰랐네. 그 인터뷰에 다 써있어. 아 그래. 알라딘 안 읽었구만. 근데 제가 오늘 다 얘기해준 것 같아요. 안 읽어도 돼. 못 찾았지. 아 근데 진짜 감동했어. 그리고 약간 이 종이 바탕에 있는 종이 텍스처가 이제 시종일관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종이 텍스처가 너무 낯설어서 사실 이렇게 진한 텍스처를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색깔 맞추기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이거랑 대비가 되는 이 드로잉 빨간 이 주황색 선이 너무 잘 이렇게 매칭이 돼 있고
이제 이거를 받쳐주는 붉은 톤의 라인선과 명암이나 묘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푸른 톤의 바탕에 옐로우가 이제 섞여 들어가면서 약간 요 관계들을 세 가지의 색, 주조색이 이제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도 인상적으로 느껴졌어. 너무 잘 보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종이 인형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막 벽돌이 부서져, 마음이 부서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세상에 다른 마음들이 아주 많거든. 그 마음들이 너의 마음을 도와줄 거야. 언제나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은 늘 하지만 앞에서부터 쭉 고조시켜서 정말 걱정하지 마, 손을 뻗어, 그러면 누군가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집을 읽으면 자살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야. 마지막에 여기 거울처럼 딱 해놓은 것도 아, 그쵸. 많이들 쓰는 방법이지만 되게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부터 쌓아온 그 이미지와 서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창비 거죠. 네. 창비는 그냥 얻어 걸린 거야. 왜 그래? 돈 썼어. 아니, 이때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2011년에 라가치나 탔는데 그 전에 논정에서 쭉 내고, 또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좀 냈는데 결국 상은 창비에서 받는구나. 그래서 막 그 즈음에 뭐 라가치상 받고 또 창비에 뭐 엄마를 부탁해가 막 전 세계에 팔리고 막 또 뭐가 무슨 상 받고 눈. 눈이 또 받았잖아. 창비는 아무래도 3대에 걸쳐서 덕을 쌓았나 보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또 잘 만들기도 한 것 같고 이렇게 뭔가 그 글작가와 그림작가와 그 사이에서 이지원 선생님 늘 있긴 했지만 편집자도 나름 역할을 잘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의 집 이제 급하게 한 이틀 산 사이에 막 보면서 보는데,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책을 이렇게 접히는 거를 응용해서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딱 들어와서 시작하니까 저는 사실은 재미없어서 글과 그거에 대한 여운이랑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마음이 집중해야 되는데 이 페이지 뭐가 되지? 그다음에 넘기다가 이 페이지 뭐가 되지? 넘기는 효과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 번 보면 좋을 텐데 처음 봤을 때는 그것만 하고 났더니 뒤에 가서 다 읽고 났는데 책 내용은 하나도 머리 안 나. 이거 뭐 되냐? 아, 이거 문 열리는 거구나. 그래서 아, 여운을 주기에는 어떻게, 저 말을 먼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그 멘트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나중에 넣어서 다 읽고 나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혼자 살짝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대충 보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야. 굉장히 책에 적힌 가이드에 충실하게 책을 보시는 거야. 아까 전에 워크북도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한국 교육의 문제야. 지문을 잘 읽고 이해하는. 원래 나 같은 애들이 출판사 서평 잘 안 봐. 되게 귀찮아. 근데 또 편집자들은 그 출판사 서평 만드느라고 아주 죽어난다며. 힘들죠. 누군가는 보거든요. 아, 그렇지. 기자가 기사 쓸 때 보고요. 나처럼 이렇게 책을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는 형들이 더 많을 거야. 먼저 보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누가 먼저 써놓은 거 좀 잘 안 보고 다 본 다음에 나중에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걸 먼저 보고 나면 귀가 너무 얇아서 그것만 보여 막. 그런가 보다. 맞아요. 우리가 이분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가지 사물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분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우리 고객 또 갇혀서 아 마음이란 이런 거구나. 한 가지 사물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서 봐야 되라는 관념을 가지고. 그렇지. 그 고정관념에 네. 또. 근데 레퍼런스가 되게 많아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폴란드 쪽의 인터뷰를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돌렸을 때 가스통 바실라르라고 하는 왜 그 미학자이자 뭐 과학 철학자 그 평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어떤 시각적인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보나 아줌마가 되게 이렇게 잘 살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근데 내가 그 바실라리의 그 이론을 잘 몰라가지고 뭐를 어떻게 잘 살리게 되는지 모르지만 대충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듣기는 했지. 이지원 선생님 불러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바실라르도 공부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라. 바실라르에서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인 유럽의 어떤 회화나 미술 뭐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이 사람 책이 더 재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되게 많은 그런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유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죠. 책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우린 되게 유럽인들이라고 과연 다 알까요? 근데 어쨌든 전 네. 전에 뭐 여러 번 외국 작가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저들의 기본적인 문화적인 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읽어내는 코드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사실은 재밌겠죠. 아니 근데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다라는 거야. 아니 요한나 콘세이오 작가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층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이고 일반 대중이 좋아한다기보다 매니아층이 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 아줌마는 문장에서부터 쭉 끌어온 굉장히 충성도 높은 팬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중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대중적이라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출판사들의 책을 막 내면서 끌어올려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초창기부터 쭉 온 지금 인기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 오히려 요한나 콘세이오 그쵸 바뀌어가는 세대인 그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한나 콘세이오는 서사적으로 어려운 면이 되게 많거든요. 이미지적인 것도 어렵지만 좀 그게 우리가 좀 좋아하는 이미지에 가까운데 그래도 이렇게 두 작가를 놓고 보면 요즘 이렇게 바뀌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대중적인 건 좀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지금은 그렇게 이분아 선생님이 대중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이번 주 관련해서 네. 엄청난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이어온 그 충성 독자들은 옛날부터 좀 있긴 있는 것 같고 새로 이 그림책 세계에 들어온 사람도 또 충분히 두루두루 공감하기 쉬운 정말 선물하기 좋은 책들도 많고 이래서 네 오늘 계속 들으면서 기획전을 꾸려야 돼 여기 올 때마다 뭐 하나씩 자극을 얻어가는 거 아니야? 연령별로 연령별로 추천해드립니다 연령별 추천 추천도서 꾸러기 꾸리기 너무 좋은 네. 오늘 계속 그 선물이 마음에 많이 드네요 그래, 선물하기 좋은 책 네. 아니 근데 그런 면으로는 그런데 나는 사실 요한나 콘세이오는 너무 어려워서 그쵸, 어렵죠. 그림은 되게 아름다우나 그 내용을 파악할 때 집중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저한테는 요한나 콘세이오 그림책은 그냥 그림만 보는 아 근데 죄송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추세가 약간 이미지 소비가 있잖아요. 네. 그거랑 좀 잘 맞닿아서 나타난 작가라는 생각을 좀 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그 그림이나 이미지가 주는 것들을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이거를 한 건쯤 내가 소장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사적으로는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거를 막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느낌보다는 네네, 네네. 그냥 정말 이미지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한 건 내 서재에 꽂아놓고 싶은 이런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빼고 그냥 정말 저는 이미지만 놓고 보면 저도 요한나 콘세이오 작가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내용은 모르겠고 그냥 그림만 보고 무슨 책 살래 그러면 콘세이오 책. 책을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도 그 작가의 책은 있습니다 사가지 특히 좋아하긴 하죠 네. 어, 진짜 좋아해 작가들이 되게 흉내내고 싶어하는 네. 그 작가더라고. 그 작가님도 만만치 않게 사인을 공들이시더라고요. 그래? 그 동네 분위기. 네. 한국에 한번 왔을 때 저가 직접 보러 가진 않고 그래서 대리 사인을 받아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공이. 성공을 위해서는 사인에 공을 드리는 걸로. 그렇습니다. 하긴 근데 한 시간짜리 사인으로. 그 외국에서는 작가가 독자에게 연예인스러우면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뭐 톰 크루즈가 공항이나 아니면은 그 영화 상영회 때 팬들이랑 한 시간 반인가 두 시간 동안 계속 사진 찍어주고 악수하고 사진 찍어주고 한다잖아. 근데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을 그냥 아, 사진 한 번 더 그 약간 겁먹든 두 방 정 두 장 정도의 어떤 사진을 찍어주고 오늘 왜 이렇게 위험한 말을 많이 하시지? 우리 BTS 오빠들은 어떤데? 우리 오빠들도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살인당할지도 모르니까. 근데 약간 이 외국인 작가들을 이렇게 보면 올리비에 탈레크 그분 오셨을 때도 저녁을 다 격파하고 거의 2시간 동안 사인했거든요. 2시간 동안 사인해요? 거기에 초대된 그러니까 무작위로 온 게 아니라 초대된 사람이 몇십 명 왔더라? 한 50여 명 왔나?
근데 그 책을 다 아니라고 남들은 저기 가서 뷔페 가서 막 먹고 있는데 혼자서 계속 끝까지 사인을 하고 계시는. 응. 우리나라 작가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 작가가 만약에 폴란드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어봐 30분씩 하게 될 것 같아. 꼼꼼히 해드리지. 이 초대만 해줘. 이렇게 초대만 해줘. 아니, 아 그럼 신스케 상은 너무 옆 나라라서 무조건 한 것만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아. 근데 김영사에서 엄청 이렇게. 제어를 많이 맞아요. 해주죠. 외국 작가 중에도 몇 명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아 그래? 사인 안 해주면? 서비스 별로였던 블랙리스트 있어요. 제일 기억나는 분이 그분이야. 무지개 물고기. 네덜란드 사람인가?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 네. 저는 직접 보진 못했는데 내가 강의가 너무 내가 선정했어. 강의가 너무 수성의가 없었다고. 그래서 약간 내용보다는 홀로그램이 오늘 예로 나온 책 중에 유일하게 알아듣는 책이야. 무지개 물고기. 비유하면서 나온 책들 다 못 알아들었는데. 근데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왜 책도 많이 내시고 폴란드 출신 작가로는 꽤 인지도가 있으신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통 일본 작가들이나 뭐 다른 유명한 영미권 작가들은 그 위키디피아 같은 데 보면 아 그래 자료 데이터가 진짜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보나 작가님은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없죠. 책도 거의 등록 안 돼 있고 왜? 그래서 영어 위키예요 지금. 네, 영어 아니 위키. 폴란드 위키도 폴란드 위키도 되게 몇 줄 없고 몇 줄 없어. 폴란드도 네. 위키를 별로 안 써.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폴란드 위키에는 이지원 번역가님이 언급됩니다. 그 몇 줄 안 되는데 맞아, 이분을 맞아. 만나서 그 인생 대인생 역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써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중요한 존재. 인생 대역전. 아니 근데 사실 한국의 파워가 물론 기획자님의 어떤 그 힘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국 반도에서 책을 내서 그걸 다시 저쪽으로 보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대부분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책을 내가지고 다시 뭐 역수입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도에서 책이 나와서 조그만한 그래서 다시 유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 작가로서는 좀 우리한테는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우리한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폴란드 남 그 위키디피아가 이렇게 데이터화가 안 된 거 보면 독일 게 많네요. 아 그래요? 독일 게 이제 기네요, 되게. 독일로 갔어야 네. 되는구나. 내가 미쳐 또 생각을 못했구만. 아, 이거는 나도 계속 폴란드에서 자리 찾아. 그러니까 폴란드랑 미국 위키디피아 같은데 없어. 위키에서 이렇게 다국어로 이렇게 뜨잖아요. 독일 걸 눌러보니까 그게 엄청 기네요. 독일에서 또 아니 독일 놈들이라고 했는데 독일 분들이 또 꼼꼼하게 그러니까 폴란드에 아직 그림책 문화가 이만큼 올라가진 않아서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독일에서 더 예의주시하고 더 데이터베이스화를 잘 해주셨네요. 하긴 근데 독일 아동문학상 두 번이나 올라갔어가지고 그 정도면 인기 작가지. 거기서도 그렇죠. 독일도 예를 들면은 그 아시아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영미권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주변국의 어떤 도서들을 가지고 주로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기 영국이랑 저기 북유럽 책들 많이 수입하고 독일에서 그래서 독일에 나온 북유럽 책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꽤 많이 꽤 있고, 있고 독일에서 나온 중역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좀 그렇구나. 독일에서 더 유명하답니다. 야, 독일 위키에 이지원 선생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딱 있네. 와, 사진들 올라가 있어? 네. 나중에 추가적으로 독일 위키를 한번 네. 자동 번역을 해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보나 아줌마와 이지원 씨는 정말 그 전생에 어쩌면은 원수였다. 전생으로부터 인연이 있었을지도 모를 정도로 서로에게 진짜 아주 먼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로에게 영향력이 있는. 근데 저는 사실 뭐 요새 그런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들도 있지만 나 이 생각연필이 너무 좋더라. 나는 이 초창기에 나온 이런 책들 중에 너무 되게 부드럽잖아. 이 그래픽적인 이런 어떤 느낌도 되게 좋고 간단하게
정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심과 연필 대 요것만 딱 가지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막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고 이 시리즈가 있어. 논장에서 나온 상상 그림책 0102 이제 03이 이게 마지막인데 01이 뭐더라? 진짜 생각보다 많이 나왔구나. 못 본 책도 많네. 근데 그 책 아 발자국 문제가 생겼어요. 다리미로 네네네. 해가지고 계속 그 작업. 나중에 이제 얼룩으로 더 내서 문양을 만드는 그 내용이 있고 그거는 서사 방식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 말고 하나는 학교 가는 길. 네, 발자국. 그 발자국하고 다리미 부분은 약간 동생이나 뭐 사람을 묘사할 때 약간 좀 어색하게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좀 억지스럽다라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이 생각연필은 그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연필로 본인이 언제나 항상 다루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상상력이 더 돋보이는 생각이 들고 쉽고 되게 간결하고 와닿는달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좀 더 가장 어린이를 많이 의식하고 글도 그림도 좀 표현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재밌었어. 가끔 생각은 이 타이프 자체가 멀리서 이런 것도 재미있고 그거를 이미지로는 노란색 색연필에 그 지도를 보는 사람 그리고 그 지도를 보는 앞쪽에 심을 이용해서 돛단배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멀리서 멀리 왔다. 이것도 비행기를 보여주면서 아주 먼 잘 읽으시네요. 가까이는 또 엄청 가까이 엄청 가까이고 그 사람의 눈과 그 다음에 만환경 보는 것 같은 진짜 심플하게 표현하면서도 핵심을 잘 그 타이포에 대한 디자인도 재미있게 했고 이미지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만들어서 이게 되게 좋았고 이 중에서 좀 아쉬웠던 건 이 오리 부분인데 오리가 어떤 통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근데 이게 심 부분은 오리 발바닥 발로 이렇게 한 게 요건 조금 억지스럽더라고. 다른 걸로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좀 더 잘 그렸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근데 이 저기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이렇게 비유한 책들이 다 이 이보나 작가님이 이렇게 모든 페이지가 다 와 그렇구나라는 생각은 안 들고 가끔씩 보면 중간중간에 좀 모지라든지 이건 좀 너무 억지스럽다. 억지춘향이다 이러면서 하는 생각이 좀 들긴 우리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왜 이런 식의 나열식으로 생각을 펼쳐내는 책들 보면서 아 이건 좀 그러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안 떠올랐네. 뭐 리본 이런 책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맞추기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생각했지만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정도의 연상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잘하시는 거고 생각과 생각하는 기억 니은디의 생각하는 ABC 뭐 이걸 통해서 약간 요 세 권의 시리즈가 좀 형태로 발상하기 좋은 그런 게 좀 이제 잘 엮여져서 아이들한테 놀이 방식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고 사실 이거를 건너뛰고 나서는 이제 뭐 작은 발견 뭐 할머니와의 뭐 할머니를 위한 자장가 뭐 눈 마음의 집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온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환갑이 넘으셔서 또 어린이를 위한 뭔가 자기의 이제 역사나 전통을 파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형태의 놀이책을 만약에 낸다고 했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다시 좀 심플해진다면? 20년의 그 축적된 자기의 어떤 조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더 재미있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형태로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는 듯한 그런 그림책을 한번 더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원래 굉장히 오랫동안 잘하시던 이때는 이제 예를 들면 40년산 형태 그림책이라면 지금 이제 60년산이니까 좀 더 와인처럼 숙성이 잘 되어 있지 않을까. 나는... 손주랑 놀아주면서 이제 하시겠죠. 아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또 그렇게 손주랑 또 그림 내가 너를 위해 책을 만들어주마. 그 다음에 참 약간 요런 책도 되게 좋았었어요. 반밖에. 맞아요. 어떤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되게 많이 절대성이 아니라 이게 빠졌을 때는 빠진 부분이 비어 있어. 이 빈 거에 대해서 너희가 인식을 하고 있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요런 또 생각하는 맞아요. 책들이 몇 권이 있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교실에서 엄청 유용하게 여전히 교육용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상대성을 정말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건 시각적으로 어쨌든 그 만취를 보여
보여주는 거니까 항상 이게 빠지지 않는 필독서더라고요. 저 물컵의 반은 옛날에 자기계발서에 굉장히 중요한 네. 모티브였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네. 반밖에 그렇죠. 없다고 맨날 그렇게 많이 얘기해서 그거 보면 딱 나오긴 하죠. 근데 저는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그 책에서 체스 보면서 조금 되게 이상했어요. 체스 부분이 어떤 사람은 지루하고 어떤 사람은 흥미롭다라고 하는데 체스 두는 전문가는 지루하다고 하고 있고 뭐 그림 그리는 예술가인지 뭐 이런 사람은 체스 위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해놓고 흥미롭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왜 그렇지? 저, 아 이거? 네, 내가 체스 두는 사람이면 저 체스가 체스 전문가인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어디 봐서 전문가 같아? 아니면 어쨌든 오덕 같은 이제 저기 체스 온통 체스잖아요. 체스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덕후. 저 사람이 저 체스가 지루할까? 라는 생각을 혼자. 그건 약간 창의적인 거에 대한 개념 아닐까요? 뭔가 이 사람은 이 체스 자체를 두고 있는 체스. 거고 이 사람은 아, 예술가처럼 한 가지 물건을 다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네, 창의... 체스판을 체스로만 두고. 네. 사람은 이제 막 체스에 대해서 할 만큼 다 해가지고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그럼에도 계속 새로운 네. 걸 생각할 수 있는 체스판에 뭔가 깔게 뭘로 생각해서 체스판을 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인가? 이분아, 예술에도 그렇고 네. 본인은 그리고 체스 그 이 뭐지 이 말. 자 말을 목걸이로 이용하고 있잖아. 귀걸이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까 자기계발서 얘기하셨는데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그런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런 생각 자체가 막 남달라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너무 어렵지 않은 개성. 네, 네. 네. 근데 좀 평범한 진리 같은 걸 되게 멋지게 산뜻하게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우리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 거기에서도 그 소개했었던 책 있잖아요. 시그림 책 쪽에서 소개할 때 네. 중요한 사실. 아 중요한 사실. 네. 그거 할 때도 뭐 이렇게 당연한 거를 맞아요. 그 비슷한 맞아요. 그 그런 느낌이 같아요. 있는 네, 것 같아. 네, 네, 네. 그 당연함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조금 건너뛰고 다른 생각을 하려고만 하는데 사실 그 당연한 거에 진리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잘 잡아내고 이때만 해도 참 이런 이 일러스트레이션의 어떤 조형성이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좀 딱딱하달까? 또 하나 또 재미있게 본 책 중에 하나는 참 관심 없다면서 많이도 갖고 있어. 원래 뭐, 관심은 없지만 또 책을 있잖아 한 20여 권을 쭉 보다 보니까 이분 있잖아 이 사각형에 대한 약간 성애자인 것 같아. 그래서 역사에 대한 자기 도시나 이제 역사를 얘기해주는 이 시간의 네 방향이라는 책 이거 텍스트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시대별로 그 집의 공간에서 살았던 동서남북에 살았던 사람들이 각각의 역사적 사실이나 아니면 해화에 보여지는 그 모습들을 차용해서 이제 보여주는 책인데 이것도 동서남북이라는 내기퉁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이거는 폴란드에서 먼저 나온 것 같아요. 네 박자 자장가라는 책인데 이게 귀퉁이 네 개에서 시작을 해. 방이라는 공간에서 내기퉁이도 내 구석도 모두 조용해지지요 라고 하면서 이 공간을 이제 설정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공간을 설정한 다음에 잠이 드는 레드선처럼 계속 이걸 반복을 하거든요. 바이올린 줄이 이야기를 멈춰요. 하나 둘 셋 넷. 책상 다리도 그만 자러 가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할머니의 자장가도 보면 그 스카토가 사각형이잖아요. 그 사각형을 다이아몬드로 돌리기도 하고 그 사각형을 계속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배치할 때도 그 주변에 3명이든지 4명이든지 이 귀퉁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형성을 보여주거든요. 사각형 뭔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나?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조형 이렇게, 중에서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착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각형 성애자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할머니를 위한 자장가를 지금 펼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저는 저 책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모든 페이지에 책 속에 책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게 어때요? 어때요? 난 많이 의식하지 않았는데 아, 저도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의식하진 않았고 만약에 저게 거슬리진 않았다. 저게 이제 그랬을 거야. 프레임이 없으면 되게 산만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저렇게 결정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급에서 걷어들이시는 거죠.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느껴지나.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분의 작가님이 저 안쪽에 그 결과물을 딱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내가 편집자로서 어떻게 하자고 했을까? 뭐 그런 전 오히려 이 사각형 프레임이 있어서 더 거리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의 자전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할머니의 얘기잖아요. 그런 거리감이 저는 이 프레임 으로 더 한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한 번 더 들어요. 나는 그냥 산만해서 저걸 살렸을 거다. 근데 디자인 고민 많이 하셨다 하니까 그것도 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를 아예 싹 걷어내고 뭔가 다른 프레임을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결을 다 살린 거잖아요. 계속, 찍어서. 내가 할머니의 어떤 일생을 넘기듯이 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이분 프레임 되게 많아. 보다 보면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까 그 마음의 집도 다 프레임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디자인적인 사고를 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 그게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라 이거는 없네. 작은 발견은 없고 어디서 종종 봤던 것 같은데. 자 마무리를 해볼까요? 근데 우리 사실 좀 공통점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 얘기하다 보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깨어통하기보다는 다 이제 비슷비슷한데. 인정 인정. 진짜 인정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어땠어요? 전 진짜 초반에 굉장히 좋아하고 막 한국에도 되게 여러 번 오셨잖아요. 그쵸. 그때는 네, 전시도 보러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이제 막 책이 많이 나올수록 관심을 많이 안 쏟았던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 네 한국을 청작의 조국으로 여기는 이씨가 보나 선생님 아 되게 특별한 인연인 것 같고 앞으로도 잘 진짜 아까 얘기하셨듯이 조금 옛날에 그 심플했던 거나 뭐 이렇게 할머니가 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작품도 기대되고 그리고 또 폴란드에서 그런 또 자기 특유의 작업도 이제 진짜 전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잖아요. 이후로가 더 기대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많이 보다가 한동안 이보나 작가님이 이제 비슷비슷한 결로 이제 책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좀 서사적인 측면이 더 강해져서 전 또 그런 게 또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초창기의 책들을 저는 다 아마 정리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 또 다시 새롭게 보니까 데스노트 오늘 또 보니까 진짜 이 더 심플한 이 측면에서 주는 시각적인 즐거움이나 그런 발상 같은 게 또 다시 새로워 보여서 결국 이 굴레 계속 팔고 다시 사고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판거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직 데스노트를 쓸 때가 아니다라는 걸 오늘 또 깨달으면서 또 이렇게 또 기획전을 꾸려보자라는 동했어 네. 동했어. 네 마음이 또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오늘은 그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약간 멋있었어요. 생각 과잉. 네. 아 저는 오랜만에 진지하게 보니까 되게 좋았고 사실 야누시 콜로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 사람에 관련된 다른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근데 브룬카의 일기를 보고 어머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 다음에 자료를 좀 더 찾아보면서 아 이런 분이 계셨구나. 너무 저는 이보나 아줌마를 통해서 또 뭔가 새로운 사람을 작가를 또 알게 되고 그분의 숭고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되게 좋았고 또 초기작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간결한 책이 우리한테도 되게 보여지고 특히 기억 니은 디그 학습적인 거지만 좀 더 미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글에 대한 고민이 늘 항상 필요하지만 옛날에 우리 이번 아줌마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나라 지금에 있는 작금에 있는 작가들은 이 정도의 관심이 없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해야 된다니까요. 방종환 선생님으로 만들어볼까요? 가나다 생감사 아름다운 가나다체 생감사가 대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그래서 여러 작가님들도 조금 고민을 자유롭게 우리 책이 우리 글자고 우리 거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림책에 대한 자극을 얻으면서 오늘 이만 접겠습니다. 저희는 떡볶이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떡볶이로 마무리. 이보나를 떡볶이로 마무리했어.
모르겠는데 이조 선생한테 나 돌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조 선생 못 듣는 거 아, 아니야? 네, 어, 틀린 얘기 너무 많아. 네. 정정하러 나오시라고 해야지.